199번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0일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단 세타는 2분의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제 2분의 8, 아무튼 야, 일단 이것부터. 그러면은 이 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냐면은, 여긴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건 지금 식이 하나잖아. 식이 하나인데 사인 세타가도 나오고 코사인 세타로 나오니까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이거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버려. 그 나눠도 되지? 왜냐면은 코사인 세타는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나눠버려.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이 없어지면서 탄젠트만 나오지. 이거 봐봐. 양변을 코사인을 나누면은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2는 0이 된다고. 0.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니.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더하기 2는 0이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없어지면서 탄젠트만 나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값만 나와버리면은 사인 코사인이 나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인 코사인을 뽑아내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2분의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2분의 8가 되는 거고 얘가 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 2분의 3파이. 그러니까 2분의 8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이사분면의 각이란 얘기지. 그럼 이사분면에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럼 대충 그릴게. 대충 일단 점을 하나 찍어. P를. 그러면 이제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지, 밑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그 1분의 2인데, 마이너스는 어디에 붙지? 여기 붙겠지, 여기. 그치, 이해되지? 그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쓰자고. 그러면은 빗변은 뭐가 돼? 빗변은 루트 5가 되는 거지. 루트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인 세타 값이 나와. 세타는 여기도 요게 세타지. 요게 세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인은 뭐냐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야. 그러니까 뭐냐? 루트 5분의 2라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야.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그러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따라서 뭘 구하는 거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은 뭐가 되냐? 루트 5분의 2 빼기 루트 5분의 1이 되네. 그 답이 뭐야? 루트 5분의 1이지. 아, 이거 유리화 시켜야겠다. 유리화. 유리화 해버리면 루트 5다. 루트 5. 그래서 답이 루트 5가 나오는 거야. 루트 5. 이런 식으로 풀면은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아, 이거를 좀 이해를 해서 풀면 좀 쉽게 풀수 있다. 200번. 세타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다. 그럼 이건 4사분면이네? 자, 일단, 그런데 얘를 하면은 마이너스 3일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아니,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통분인가? 통분밖에 없는데? 통분밖에 없지? 이거 통분을 해야 되나 보다, 통분. 야, 통분하자, 통분. 그러면 이제 분모끼리 곱해. 이거를, 전개는 좀 이따 하고, 얘 자신 없다, 이거. 저기, 전개는 좀 이따 하자. 왜냐면은, 약분이 될 수가 있거든? 약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그 다음에, 저기, 분자는, 그 얘랑 곱해야겠지? 얘랑 곱하면은 이거는 전개를 하자. 그러면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고 더하기. 자, 그다음에 이제 얘랑 이제 곱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 요게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얘두개 더하면 1이니까. 그럼 요또 1이랑 더하면 2가 되네, 2. 아,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게 묶여진다. 아,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분모는 사인 세타 곱하기 가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되는 거고, 분자는 여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2로 묶지. 2로 묶고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고. 이건 얼마다? 마이너스 3.
약분 되네. 그러면은 사인 세타 값이 나오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2? 그치?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인 나왔네. 그러면은 사인은 그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고. 그럼 이제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야 돼. 탄젠트 세타.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삼각함수를 좀 이해를 해서 풀면은 아까 이 문제에서 자, 4사분면이라고 했지. 4사분면. 2분의 38보다 커 28. 그럼 여기가 이제 0이고 얘가 2분의 파이. 얘가 파이. 2분의 3파이니까 얘가 이제 2파이가 된 거지. 2파이. 그럼 4사분면에 가야지. 4사분면. 하나 찍어. 자, 찍어서 삼각형을 그리면은 삼각형을 딱 그리면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지? 빗변분의 높이라고. 그 3분의 2, 빗변분의 높이가 3분의 2. 그러니까 빗변이 3이 되는 거고 높이가 2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붙어야 했냐?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야지. 높이에 붙어야지. 높이에. 얘가 여기에 붙어야지. 빗변은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어. 빗변은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지. 자, 그럼 이제 밑변은 뭐가 되냐? 밑변은 루트 9에서 4 빼니까 루트 5. 아, 이게 되네, 이거. 그러면 탄젠트 세타 값 나왔네. 탄젠트 세타는 뭐냐?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이거 유리화해야 되나? 그럼 5분의 2 루트 5? 5분의 2 루트 5. 뭐 답을 이렇게 써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될것 같아. 그다음 201번.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3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단, 세타는 짠이다. 그럼 이제 요 식을 보면은, 요 식에서 탄젠트만 있으니까 요식 자체에서 탄젠트 값이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곱한 거는 얘랑 곱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기 방정식 잡으면 돼. 분수에서는. 그럼 먼저 얘랑 곱해. 아예 이제 전개한 식을 쓰자. 그러면 3 빼기 3 탄젠트 세타는 그다음 얘랑 곱해. 그러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다음에 얘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4 탄젠트 세타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래놓고 이제 사인 세타 갖고 하면 돼. 그럼 어떡합니까? 아, 이것도 우리가 4분면 저기 좌표평면 그리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얘가 파이, 얘가 2분의 3파이. 아, 이게 몇 4분면이냐 이게. 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그럼 3, 4분면이네. 그럼 3, 4분면에 점 하나 찍고 그다음에 동경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X축에다가 수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완성하고 그러면 이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밑변분의 높이. 그게 2분의 1이야. 밑변분 높이가. 그러면 2하고 1인데 문제는 뭐냐? 이게 3, 4분면이니까 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어. 그치? 둘다 3, 4분면이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이제 빗변은 뭐가 되냐? 빗변은 루트 5가 되겠지. 루트 5.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하는 건 뭐냐면은 사인 세타야. 그럼 사인은 뭐냐면은 빗변분의 높이지. 빗변분의 높이라고. 빗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그럼 유리화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이게 답이다. 좀 쉬었다 하자.